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든든 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접했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효능을 높이는 먹는 방법과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오늘 영상 보시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쌈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채소에 쌈을 싸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쌈으로 먹는 채소 중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상추입니다. 상추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고서인 천록지어에 따르면 고구려 상추의 맛이 좋아 아주 비싼 값으로 천금을 주어야 종자를 구입할 수 있다 하였고 이로 인해 상추를 천금채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 상추는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며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경맥을 통하게 한다고 하며 동의수세보원에서는 가슴이 답답하여 열이 뻗치는 증상을 풀어주기 때문에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으로 꼽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로 보아 상추는 약용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금채로 불리고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상추는 바쁘게 살아가며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앞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열순환은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머리는 차고 손과 발은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찬 기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 가슴 쪽에 열이 쌓이면서 화병이 되고 차가운 기운이 쌓인 배도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지 못한 열은 우리 몸에 다양한 병들이 생기게 하는데요. 열순환에서 뜨거운 기운을 내려주는 옛 고서에도 적혀있듯 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상추입니다. 이렇게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상추가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화가 많으시고 조금만 일해도 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추가 안정을 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소하지 못하고 속에서 쌓이기만 해서 화병이 난 분들에게도 상추가 몸속 열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낙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정신안정과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화를 가라앉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추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의 함유량이 커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잠에 드는 것이 어렵고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상추를 꾸준히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변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추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장의 소화 운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배변활동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이 활발하지 못해 항상 배변활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이 걱정인 사람입니다. 혹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베타카로틴은 야채나 과일에 색을 부여하는 색소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시력을 강화하고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 환반변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도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탈모가 걱정인 사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피에도 열이 쌓이게 되는데요. 열이 많아진 두피는 건조해지고 비듬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은 빠지게 되고 탈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상추를 섭취하게 되면 열을 내리는 상추의 효능으로 인해 완화가 되어 열로 인한 탈모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추의 효능은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신 같은 락투카리움이라는 쓴맛을 내는 성분인데 요즘 상추들은 품종 개량을 통해 쓴맛을 없애고 있어 중요한 성분인 락투신 성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추들 중 잎 전체가 푸른 청상추와 잎 끝부분에 붉은 빛이 도는 적상추가 있는데 청상추보다는 적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신 성분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추의 효능이 필요하신 불면증, 변비, 눈 건강, 탈모, 평소에 화가 많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청상추보다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적상추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어도 몸에 좋은 상추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야채들과는 달리 상추는 손으로 찢거나 가위로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추는 찢어지면 그 부분을 스스로 재생하기 위해 영양소를 만들어 상추 속 좋은 영양소들이 무려 200%씩이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한 상추는 가능하면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추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농약 성분입니다. 꾸준히 드시려면 농약 성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약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3분 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세척해 주시면 농약 성분이 제거되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추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 체질이 차가우신 분들은 기초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이 항상 차가우신 분들도 섭취 시 설사 또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화가 많은 사람, 불면증, 변비, 눈 건강, 탈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추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익한 정보들로 더욱 건강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